먹는 거에 좀 빠졌어요. 그래서 이상한데? 진짜 이상하죠. 막 맛집 같은 거 막 찾아다니고 막 그런 거 좋아하고. 이상한데? 요즘 저는 관심사가 아무래도 골프. 골프? 네. 골프에 한창 빠졌어요. 요즘에 골프 열심히 치고 있는데.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방송에서 골프 친다고 얘기하니까 되게 잘 치는 줄 알아요. 그래서 다들 같이 치자고. 그냥 치는 거죠? 네, 그냥 치는 거예요. 제가 저희 팀에서 게임 하나만큼은 잘 치겠어요. 규현 씨는 생활 중에 시간이 생기면 프로 게이머들과 만나고 어제도 만나서 이제 이제 목살 좀 먹고 왔어요. 이야, 턱걸이. 턱걸이? 그래요? 턱걸이 잘해요? 턱걸이 잘해요. 몇 개예요? 턱걸이 기본적으로 20개 넘게. 그럼 여기 턱걸이는 없으니까 좀 모션 앉아서 모션만 좀 한번 해주세요. 이 등 근육으로만 훗. 배치기 하면 안 된다면서요? 네, 안 쪘어요. 방금 친 것 같은데. 턱걸이는 저에게 보금자리라는 느낌. 보금자리. 그러니까 그 개인 활동을 하면 하든 유닛 활동을 하든 다시 돌아갈 보금자리는 바로 슈퍼주니어라. 자리자리 보금자리.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었던 아이에서 슈퍼주니어라는 팀을 만나고 멤버들을 만나면서 아, 행복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. 그런 것 같아요. 그때도 콘서트를 할 것 같은데요. 지금처럼 막 월드 투어를 다니면서 화려한 콘서트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월드 디너쇼. 그래서 쭉 앉아서 재밌게 얘기도 하고 토크도 하면서 그때는 지금보다 뭐 많은 팬들이 열광을 하지 않을지언정 그 팬들과 또 함께 늙어가면서 재밌겠다. 재밌게 더 지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희 팀만의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. 항상 되게 유쾌하고 멤버들끼리 서로 믿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이런 것이 있어서 아마 지금 저희 슈퍼주니어라는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대중들에게 정말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. 많은 여러분들도 팀이 끌어주시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이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항상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당연히 노래, 춤, 뭐 연기 다 잘하셔야 됩니다. 그것들 말고도 사람과의 관계도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훨씬 멋진 연예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세상에 아름다운 꿈을 꾸는 모든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우리는 슈퍼주니어! 어여!